멕시코의 명문학교를 다니며 의사를 꿈꾼 평범하지만 총명한 여학생이었던 프리다 칼로는 18살에 겪은 큰 교통사고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불릴 정도였고 그녀는 꼬박 9개월을 병원에서 누워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칼로는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자유로운 것이라고는 두 손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화상을 그리며 자기 내면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낸 칼로는 이후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부서진 기둥은 7번의 척추수술과 골수이식 감염으로 6번의 수술을 더 거치며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신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신의 부서진 척추가 금이 간 기둥으로 묘사돼 훤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처절한 고통은 몸에 무수히 박힌 못으로 표현했습니다. 상체에 두른 철제끈은 그녀가 치료를 위해 늘 착용해야 했던 코르셋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준 사람이 멕시코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을 매개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22살의 칼로는 자신보다 21살이 많은 데다 이미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리베라와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칼로는 리베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커리어보다는 남편의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리베라는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였고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칼로의 남편에 대한 사랑은 점차 그녀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이 되어갔습니다. 이 자화상 작품 제목인 테후아나는 멕시코 남서쪽에 자리한 지역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모계 사회입니다. 칼로는 자신의 이마에 리베라를 그려 한시도 리베라를 잊어본 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꽃의 뿌리는 리베라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리베라가 칼로의 여동생마저 만나고 다니자 칼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리베라를 떠나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간 별거한 그들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칼로는 그 심정을 자화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남자 양복을 입고 있는 칼로는 손에 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삭발한 채로 앉아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잘려진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칼로는 서늘한 눈길로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위쪽에 악보와 함께 써놓은 가사에는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상실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또 다른 고통은 어렸을 때 겪은 큰 사고로 인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가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기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컸던 칼로는 거듭된 유산에 그 절망을 자화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황무지에 홀로 놓인 침대에 칼로가 누워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에는 유산을 암시하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칼로가 손에 쥐고 있는 붉은 끈은 마치 탯줄처럼 각각의 사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연결된 태아는 갓 잉태된 생명을 나타냅니다. 달팽이는 유산의 더딘 과정, 골반 뼈는 교통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친 자신의 신체이자 유산의 원인, 그리고 보라색 꽃은 입원 중에 리베라가 선물해준 꽃, 그리고 그 옆에는 수술을 위한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자신의 심경과 내면을 표현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녀에게 자화상이란 자신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구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녀를 화가로 만든 건 그녀에게 절망을 주는 삶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이런 말을 일기에 썼습니다.